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그쵸? 네. 오늘 우리 드렁님하고 출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실시간을 찍었잖아요. 맞아요. 실시간을 찍었는데 우리 드렁님 인기가 폭발을 했어요. 우리 꽃드렁님이 왜 안 나오냐? 네. 어? 유튜브에도 같이 나와달라. 실시간을 왜 안 나왔냐. 어? 안부를 저한테 계속 묻고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은 우리 드렁님하고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인기 폭발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유, 저를 이렇게 많이 찾으시니까 아주 네. 감격스럽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 드렁님이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한 달을 거의 입원을 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세 번 입원하셨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은 좀 회복했는데, 아직도 시원찮아요. 아니, 젊은 곳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러게요. 아니, 나이 먹은 나도 멀쩡한데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시원찮냐고. 아유, 삭신이 다 아프다고 그러고요. 맨날 그래요. 네. 아, 어이없어 죽겠어요. 병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요즘에는 병에는 나이가 네.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드렁님하고 출연한 이유가 우리 부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부적의 기적이 얼마나 큰지 저희 신도들도 저희 집에서 평생 부적을 가져가시고 정말 많이 성부를 보시고 사례감도 네. 얘기해드리고 싶고 해서 우리 드렁님하고 출연을 했거든요. 네. 드렁님 부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 네. 일단 부적은 부적의 기원이라는 거는 이제 정확한 명칭이나 뭐가 특정되어 있는 건 없는데 이제 상부부터 암각화나 벽화나 이런 것에 이런 주술적인 힘을 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단편적인 추론만 있을 뿐이고요. 네. 우선은 이제 부적이란 거는 이제 종류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근데 뭐 신도분들이 뭐 어떠한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이제 오시잖아요. 부적을 할 적에 이런 매매부라든가 이 사람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인연부라든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금전부라든가 사업자 그렇죠.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숙당 선생님이 이런 부적에 관한 이런 사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부적 해가시고 성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부적은 일반 부적하고 평생 부적이 있습니다. 네. 일반 부적은 그냥 이제 뭐 단기간이나 뭐 이렇게 뭔가 소원을 이룰 때 쓰시는 거고 평생 부적은 평생 만 가지 살을 쳐주고 만 그렇죠. 가지 복을 준다는 게 평생 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점화식 하고 그 평생 부적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아마 평생 부적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그만큼 것 같아요. 신도들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성부를 많이 받는데 한 신도는 이런 사람도 네.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평생 부적을 하러 왔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뭐 힘드신 게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봐서 사업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부적을 하셔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거 하려고 저희 집에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생 부적을 해 가시고 저한테 기도 촛불 발언도 하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회사가 거기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네. 회사가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평생 부적을 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생님, 이 평생 부적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지켜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하고 기도로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기 신도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고 회사가 진짜로 파산 아예 뭐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이게 온 거예요. 위기가? 위기가 온 거를 네. 어떤 사람이 대시가 왔어. 이 회사가 그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경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만나보신 거야. 이제 네.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네.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제 그 저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계속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그럼 한번 맡아서 해보실래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이 회사가 자기가 상장을 시키겠다고 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한테 맡겼어요. 맡겨서 잘됐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건은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진짜로 이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많은 식구들이 다 내몰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이 사람도 형편이 피고 네. 그 사람도 형편이 피고 모든 게 다 좋아져서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인사해요. 어. 그리고 자주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완전 선물 받네요. 그쵸? 저희 전환법당에 또 고시도 하시고 네. 저도 덕분에 덕 받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아유, 대단하네요. 네네. 저도 이제 사례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네.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서로 만나는 관계였는데 이 지인분이 저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네. 이 여자친구가 자기는 아직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네. 권태기가 왔는지 굉장히 조금 좀 안 좋아졌다고 사이가 자꾸 요즘 들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그런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적을 조금 부탁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부적 하나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짐을 담아서 부적을 이제 잘 되기를 바란 마음에 써줬어요. 그랬더니 네. 한 이틀 있다가 아,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날부터 이제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이제 철석 붙어가지고 아.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잘 됐네요. 네, 저한테 이제 밥도 함께 사주시고 그러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한 사례는 저희 그 신어머니 신도분들 중에 이제 매매 어떠한 뭐 그 아파트에 대한 이런 매매 운수를 이제 이거를 매매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부적을 써가신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게요. 네, 부적을 써가시고 네. 진짜 이틀 만에 그게 팔렸어요. 팔렸어요. 알아요. 네. 저도 들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법당에 와가지고 보시도 하고 아.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부적의 힘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맞아요. 신령님들 원력으로 우리 신령님들께서 우리 부적을 지니신 분들 네. 저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 원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도 보이고 저희 집은 근데 거의 평생 부적만 나가요. 평생 부적? 네. 평생 부적이 나가는데 평생 부적을 지니시고 굉장히 성부를 많이 보신 분들 많죠. 맞죠. 왜 자녀가 많이 힘들고 막 개망난이처럼 살아서 우리 아들이 우리 새끼가 우리 딸이 이렇게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무슨 살이 껴서 그런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도 애들이 안정이 다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그 뭐지 지금 내가 뭔가 매매도 네. 해야 되고 운기가 조금 낮아 있어. 네. 내 운기를 상승시키고 내 몸에 있는 살을 다 쳐주고 복을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부적을 써달라. 그래서 평생 부적을 다 가져가셨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일반 부적이 거의 손에 쉴 만큼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부를 많이 보시고 정말 이 부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를 제가 정말 너무 네. 저도 좋죠. 감사하고 맞아요. 저도 좋고 저희 신도분들은 거의 다 두 개씩 해가셨어요. 근데 평생 부적과 일반 부적의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일단 부적을 저도 부적을 지녀서 굉장히 성부를 본 사람이잖아요. 저도 부적을 지니고 있죠. 그렇죠. 예. 저도 가방에도 있고 예. 어디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또 예. 어디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다 해줬고 예. 근데 참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네. 저희 그렇죠. 신령님들 원력으로 저희의 기도로 그 다음에 본인의 진짜 많은 노력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저는 부적 얘기만 나오면 기운이 막 솟아요. 맞아요. 기운이 막 솟고 너무 좋아요. 우리 신도들이 네. 이거 가져가시고 대박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네. 근데 저는 부적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신령님의 원력을 어떠한 형체화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인간하고의 신령님하고의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나 그런 매개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신령님의 원력이라는 거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또한 이제 부적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 눈에 보이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이제 저희가 원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신령님의 원력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그 간절한 마음이 그쵸. 이제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신령님들께서도 진짜 진심이고 이 모든 중생들이 그렇죠. 잘 되라고 항상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적이 신령님의 원력이라고 보면 되죠. 맞아요. 예. 어떻게 제가 신내림 받고
모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맨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번에 갔는데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이렇게 그 안 좋았던 간이식까지 가야 될 사람이 간이 다 나았냐? 정말 이건 논문을 써야 된다. 맞아요. 도대체 뭐를 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안 가르쳐 드렸어요. 네. 안 가르쳐 드렸어요. 아, 저도 하나 생각났는데 네. 저 병원에 그 입원해 있을 때 저번에 그때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제 지갑에 부적이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우리 도령님이 네. 그 부적 지니고 있지 않았으면 진짜 도령님 크게 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조금 네. 수술을 해야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이제 그게 부적으로 신령이 원력으로 그게 좀 빨리 나은 게 아닌가. 저희 전원에 이제 신령님하고 이보슬님하고 네. 저희 이제 신제자하고 굉장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도령님 좀 빨리 낫게 해주시라고. 이 신령님들 원력으로 제발 도령님 지켜달라고. 네, 아유.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령님이 이렇게 말끔하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퇴원해서 이렇게 좋죠. 네. 그러니까 부적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 그럼요. 우리 신도분들. 진짜 내가 살면서 뭔가는 하나 진짜 이루고 싶다. 우리 가족들이 다 평온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또 뭔가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기운으로 뭔가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이러신 분들은 진짜 부적 지녀보세요. 네. 진짜 평생 동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도 굉장히 성불 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 그쵸? 좀 많은 근데 것 같아요. 부적에 네. 이게 부적 가져가신 분들이 진짜 바로 성불 본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맞아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거는 내 업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업장이 좀 많이 쓰인 분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진짜 그래도 그동안 닦고 이렇게 기도했던 네. 분들은 금방 이렇게 성불을 보시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한 달 됐는데 왜 좋은 일이 없을까요? 맞아요. 그럼 답답해요. 맞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정만 지니고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왜냐면 본인도 기도도 하고 저희도 기도해주고 신령님들도 돌봐주시고 이래야 이렇게 크게 맞아요. 운기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령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부적을 네. 진짜 신주단지 무시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어떻게 하나 될세나 네. 이거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살면서 부적을 많이 지녀봤지만 진짜 부적의 힘은 진짜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것도 겪어본 사람들만 좀 아는 건데. 그쵸. 약간 이런 겁니다. 우리도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쵸. 또 숨은 맛집이라고 또 가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겪어본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맞아요. 네. 아, 맞아. 그러니까 두 개씩 해가신 분도 이게 성부를 보잖아요. 지인들을 막 소개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오셔가지고 또 해가고 네. 또 해가고 또 해가고 또 해가고 이게 연줄연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맞아요. 평생 부적이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부적은 특히 연줄로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부적을 기도비도 안 받고 막 드렸어. 저희가 아, 대단하시네요. 법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 진짜 길게는 몇 개월도 하고 이 사람 그 뭐지 좀 이제 이게 업장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기도를 제가 많이 해서 드려요. 네. 많이 해서 드리고 사람마다 이제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다 해서 드리니까 부적이라는 것을 한번 지녀보십시오. 그리고 뭐 이런 쪽에 저희 쪽에 믿으신 분들은 거실에 평생 부적을 걸어놓으시면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이번에 그 가정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네. 흩어지고 막 이제 가족이 시끄럽고 하신 분이 부적을 원래 다 해갔었는데 거실에 걸 부적을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평생 부적을 가져가셨는데 그 아들이 네. 막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만 하고 있고 속이 천불이 났대. 속이 천불이 나서 맨날 부적 보고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 좀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진짜 두 달 만에 아들이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아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대박이네요. 그쵸. 자, 도령님께서는 이제 부적의 이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 알지만 네. 우리 저희들은 알지만 이제 신도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네. 부적 지니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대박나고 좀 이렇게 잘 되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신도 여러분들도 부적 한번 지져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